스웨덴의 글로벌 스파 브랜드 H&M에 대한 중국인의 불매 운동에 중국 당국자들이 자축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H&M은 앞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 등 글로벌 스포츠 패션 브랜드도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을 선전하고 감시하는 당국자들이 신장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H&M으로 돌리려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을 수용시설에 가두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데 힘을 빼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인들,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의혹을 적극 보도해온 BBC 베이징 특파원은 중국 당국의 압박과 위협으로 취재가 어렵다며 대만으로 떠났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은 당국의 검열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접하지도 못한 채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매운동을 무기화하는 일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호주산 와인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산 와인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독립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에선 국산 파인애플 사기 운동이 벌어져 나흘 만에 1년치 중국 수출 물량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죠. 중국의 이번 패션 브랜드 불매 운동으로 해당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중국도 놓칠 수 없는 세계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이죠. Vi vill vara tydliga vad gäller mänskliga rättigheter, löntagares rättigheter. Men vill också ha en relation med Kina. Kina ligger där ligger kommer att spela en stor roll i världsekonomin under lång tid. Och därför så vill vi utveckla de relationerna. 스웨덴 총리의 발언만 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모양인데 딱히 별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네요.